저에게 두근두근 씨앗하는 친구다. 심장이다. 아빠다. 나의 오늘이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아주 성격이 괴팍한 할머니가 애교 많은 장난꾸러기 강아지 돌돌이에게 들려주는 제주도 옛날 이야기라는 설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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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름에서 뛰어노는 두 어린 돌멩이의 이야기와 그다음 바닷속을 처음 가본 어린 돌멩이의 이야기, 그리고 한라산에 올라가서 그동안 몰랐던 한라산의 진짜 모습, 속살의 모습을 발견하고 상처받았다가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치마 작품에는 제주 민요들, 그리고 제주 무가에 나오는 그런 선율들 가지고 배우분들 노래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또 곡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많이 알려진 민요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리듬을 또 재미있게 바꾸고, 그리고 아예 완전히 전통음악들, 민요들 가지고 사용해서 극에서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숙한 악기들인 실로폰이나 또 리코더 같은 악기들을 가지고 민요를 연주하는 그런 장면들을 일부러 집어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다소리나 또 여러 효과들을 위해서 작은 특수 타악기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속 장면 같은 경우에 이런 고부제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함께 대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함께 바닷속의 일원으로서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배우분들과 저희들이 함께 교감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서 이제 주된 그 느낌을 주려고 했던 거는 그 천이 갖고 있는 그 패브릭 소재거든요. 지금 이 돌돌이도 보시면 할머니가 갖고 있는 천이나 이런 뭐 낡은 그런 옷가지들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소품 제작을 한 것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천 소재 느낌을 작품 안에 이제 할머니 느낌처럼 담아내고 싶었던 분들이 가장 큽니다. 우리 모두 약간 그런 유년 시절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엄마나 할머니에게서 베갯머리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는 좀 그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좀 특별한 기억으로 오래 남아있는데요. 할머니의 목소리의 질감이랄까요? 그리고 따뜻한 어떤 온도? 그리고 약간 나른한 그 기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모두가 공유하는 이런 좋은 기억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고민하다가 치마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우리 엄마 치마 속에서 사탕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대에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치마라는 아이템을 선택했어요. 점점 커지는 게 시각적으로 이제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할머니의 이야기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커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나중에 그 설문대 이미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커다란 할머니가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제목부터 할머니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할머니에 대해서 작품 안에서는 누구도 설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라는 배경 속에서 아주 큰 할머니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린 대부분 그 할머니가 설문대라고 연상할 수 있게 돼요. 자신이 만든 이 제주라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뛰어놀고 그리고 예쁘게 만든 그 모양 그대로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옛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설문대와 제주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고, 당연하게도 오름이든 바다든 산이든 이렇게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무대가 자연 친화적으로 느껴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도 당연히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 그 두근두근 시어터는요, 이제 아이들과 가족 대상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고 제주도를 기반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두근두근 시어터라고 이름을 짓게 된 계기는 특히 아이들이 저희 작품을 보러 올 때라든지 저희가 있는 공간으로 올 때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시간에 기다려지는 마음이 좀 생겼으면 해서 이런 이름을 짓고 활동하게 됐습니다.